그 책은 찐입니다. 믿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꼰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 며칠 열일 중인 김세랭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책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실 전 이 주제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읽고 싶은 책이 정확히 152권이나 있기 때문이죠. 그럼 김세랭은 어쩌다가 읽고 싶은 책이 152권이나 되는 지경이 되었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방법과 오프라인에서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방법을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온라인에서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일단 본인이 하는 SNS에 들어가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SNS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샵 책 추천을 검색합니다. 그럼 당신은 누워서 다른 사람들이 영업하는 모든 책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최신순으로 두고 읽지 말고 인기순으로 두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기순으로 해놓았을 때 뜨는 책 추천 글은 그 분야의 헤비 유저거나 많은 공감을 얻고 있을 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라면 논리적인 분석을 하는 글보다 책 이름 그리고 사랑해 또는 작가 이름 사랑해 라고 무조건적으로 절규하는 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책은 찐입니다. 믿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것마저 귀찮으시다면 똑같이 샵 책 추천을 한 뒤 빠른 속도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책이 여러 번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책이 요즘 핫한 책입니다. 그 책을 기웃거려 보세요. 가끔 온라인에서 책을 고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알라딘이나 예스24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곳은 당신을 현혹하기 위한 곳입니다. 아주 무섭죠. 거기 가면 돈을 너무 뜯겨. 진짜 미치겠어. 그런 곳에서 당신의 취향을 찾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비추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가 써놓은 서평을 읽고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비추입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도서관이나 서점 등 오프라인에서 책을 고르는 경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남이 떠먹여주는 정보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판단해야 하니까요. 저는 소설을 고를 때와 시를 고를 때와 비문학을 고를 때 모두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소설을 고를 때는 초반을 읽는 게 아니라 후반을 먼저 읽어봅니다. 소설은 주로 뒷부분에서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반인데 흥미진진하다 라면 그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잘 유지하고 있는 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초반은 다 재밌습니다. 후반을 매의 눈으로 보도록 하세요. 반면에 시를 고를 때는 앞부분 먼저 봅니다. 사실 시집은 앞부분에 좋은 시가 몰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집의 최대치를 먼저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만큼은 하겠군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문학은 목차를 먼저 봅니다. 목차를 보면서 생각해야 할 점은 뭐 짜임새가 좋다거나 구성이 좋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 재미입니다. 가끔 책에 흥미조차 없는 분들이 어려운 책을 덥석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책을 선택하는 스킬도 없는 독서 초보자라면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서 책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거나 고르기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인문도서입니다. 세랭님 철학 인문도서 알려주세요. 세랭님 고전 인문도서 알려주세요. 보통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이 질문들의 가장 좋은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용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초등학생 또는 청소년 수준이라는 것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인문도서는 무조건 초등학생용 또는 청소년용입니다. 정 부끄러우시다면 우리 조카가 좋아할라나 하는 발령기라도 추천드립니다. 네, 간단히 책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재밌게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꼰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책도 읽어본 놈이 잘 고르는 게 국룰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김세랭이 미쳤나? 그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책을 잘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많이 읽어보시고 본인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소리입니다. 책을 잘 고르는 것도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